영화관 갈 때 내가? 와 되게 특이하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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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영화 남자랑 가면 일단 커튼 먼저. 야 짠 한번 하자. 짠. 아. 맛있다. 근데 오빠 오늘 게스트가 누구예요? 내가 아는 그 피트니스 모델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 우주 팀이 나간다는 거야. 오~ 어, 그래서 여기 선배님들한테 좀 내가 솔루션을 좀 받으라고. 어 저기 온다 저기 온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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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왔어? 안녕하세요. 모모하고 하나 되게 어색해한다 다들. 앉아 앉아 먹고 시작하자. 앉아 먹고 시작하자. 인기 많으신 것 같다. 인기 별로 없어. 인기 많을 것 같아. 야 음식 나왔다 얘들아. 와 맛있겠다. 진짜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 그럼 같이 먹을 수 있을까? 맞다. 왜 새로예요? 얘가 새로지? 야키토리 좋아하는데 진짜 일본 맛이에요. 진짜 맛있어. 저 신기했던 게 닭 비린내?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마늘 쪽 냄새가 좋아가지고 향 기름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막상 보니 하나도 안 느껴져. 나 진짜 아, 내려놓으면 짜잔. 인서트 좀 찍을게. 진짜 카레 향이 많이 나요. 진짜 맛있겠다. 와. 아연자 감자만 더 많이 먹어요. 얼마나 먹으실까요? 주량? 주량이 원래 대회 전에는 두 병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대회 지나고 1년 만에 이제 막 술을 먹고 이러니까 주량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. 피트니스 브랜드 있어. 네. 그거 이번에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이번에 광고 하나 이번에 찍기로 했는데 언니가 사야겠다. 언니 카드 봐. 언니 카드 봐요. 축하해 아연아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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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여성한테 가르쳐줘요? 아니면 남성한테 가르쳐줘요? 둘 다. 남성이 진짜 좋아하겠다. 아 진짜요? 저도 인기 없어요. 고양이 같은 매력? 고양이상. 왜냐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일하고 운동밖에 없으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. 그래서 오늘 공상당이 있다네. 그 얘기를 한번 선배들한테 한번 얘기해봐. 오늘 연애 많이 해보셨어? 한 세 번. 세 번? 어 뭐야 많이 세 번? 하는 거 같네. 세 번. 그럼 남자친구가 길게 사귀었어요? 응 맞아요. 좋지 않아요? 근데 너무 길게 사귀었어. 몇 년? 몇 년? 나 지금 28살인데 6년 정도. 예? 좋다. 미안해. 미안해. 그래서 내가 여기는 터치 못하겠다. 미안하다.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나는 어떤 음식 좋아하고 나 어떤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야. 그치 그치.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. 못 만나 있는. 맞아. 맨날.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를 못 만난 거 같아. 계속 만나봐요. 계속 만나보려고. 달라져.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? 나는 외적으로 아니면 내적으로? 둘 다. 둘 다? 내적으로는 편한 사람이 좋고 외적으로는 보는 게 별로 없어. 키만 크면 돼요. 이런 사람들 연이 많이 봐. 근데? 근데 막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키 크고 약간 얼굴 진짜 막 이렇고 그냥 진짜 키만큼은 다 상관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평범하다는 기준이 있으면 제가 보는 건 키만큼은 정말 이 아연이가 얘기 들어보면 좀 너무 순둥순둥하게 연애를 해서 인생은 어떻게? 맞아. 그래서 모모가 아연이한테 연애 솔루션 가이드 이런 걸 좀 주고 하나도 마찬가지로 남자를 보통 어디서 만나요? 아연이 언니 몰라요. 아 얘기해줘. 근데 나는 그냥 지금 남자친구 필요 없거든? 그래서 그냥 놀고 싶어. 색밭 없고 만들고 싶어. 그러니까 진짜? 그냥 클럽 가거나 한팀 모델 가거나 그런 거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맞으면 색밭 가고. 아연자는 몇 명 해봤어요? 몇 명? 나는 근데 한 사람이랑 오래 만나서 별로
그런 남들한테 없다. 재밌게 얘기해줄 만한 그런 썰도 없고. 근데 네. 지금 헤어지고 2년 됐잖아요. 그럼 그때 안 해봤어요? 운동이랑 사랑에 빠졌네. 운동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런 걸. 운동 많이 하고 다이어트 하면 속력 떨어져요. 떨어져. 맞아. 프로페셔널 한 거지. 자기가 어쨌든 즐길 수 있는 거를 내려놓고. 대한민국 여자들이 오해가 있는 게 그 몸 좋은 사람들, 트레이너 출신들이 되게 잠자리에서 엄청 날 것 같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하는 힘을 다 써갖고 메가리들이 있어. 돌아보면 기대한 것만큼 그렇지 않아.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던데? 아 진짜 파하다. 기대하는 만큼 그거라면 아연이는 예를 들어서 뭘 기대해 남자들한테? 몽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기대하거든. 오 빨리 잘 해주는 남자였는데 한국 남자가 잘 안 해서. 진짜? 나는 기대하는 건 사실 딱히 없긴데. 아 기대하는 게 없어? 아 기대하는 게 없구나. 그럼 왜 없을 수가 있지? 비교군들이 많아야 아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를 아는 건데 안 해봤으니까. 나는 비교군들이 없으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모르는 거지 아직. 이거 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뭘 원하는지. 맞아. 되게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해. 모모할래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니네들이 남자한테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직종에 있는 남자를 한번 만나고 싶은지 하나둘씩 얘기해봐. 이유도 얘기해봐봐. 나는 요리하는 남자. 요리 진짜 잘하는 사람. 또 나는 진짜로 할 줄 아는 게 닭가슴살 굽는 거랑 뭐 식단 만드는 거밖에 할 줄 모르고. 뭐는 오빠를 해주는 남자? 그 노래 있고 그거 꼭 필수. 필수. 그거는 필수. 같은 직업은 싫어. 진짜? 뭔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. 뭔가 직업은 상관없는 것 같아. 직업은 상관없고 하나는? 파워가 있고 남자가 훌쩍 남자가 다 마동석. 진짜? 아 맞아. 나 진짜 마동석. 튼튼한 사람 있어. 튼튼한 사람 있어. 아 진짜요? 다 필요 없고 뭔가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? 그럼 두 번째로 혹시 여자들은 이 언제 갑자기 급 땡겨갖고 남자랑 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. 어때? 그러면서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체 운동할 때 막 그럴 때가 있고 이랬지만 여자들은 좀 어때 보통? 나는 남자랑 영화관 갈 때. 영화관 갈 때 땡겨? 와 되게 특이하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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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영화 남자랑 가면 난 코트 남자. 갑자기? 아니 프라이빗 먹고 가야겠다. 갑자기? 갑자기. 거기서 바로 나 집... 먹이고 싶고. 거기서 지퍼 여는 거 아니지 바로? 응. 그래 M 왕 M 카트 했어. 영화관에서. 와, 수고했네. 멋진 않았어. 걱정해서 남자한테. 여기 얼굴 너무 빨개질 거 아니야? 너. 가만히 있어 아이. 그 우월할까서 해서 그 남자한테 했다는 거지. 근데 본인이 좋아서. 내가 좋아서 하는 거. 뭔가 영화관 나 드라이브 하면 뭔가 남자가 틀이 아 드라이브 옆에 있는 건 너무 와 그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판타지거든. 언니는 판타지를 이뤄주는 여자였거든. 스고이 하지 않아요. 스고이 하나는 그냥 그 남자랑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생각해. 너무 그 이런 생각이 안 든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진짜 대답을 못하겠네. 아무것도 없다. 그러면 아예 나 혼자 안 해? 응. 혼자가 해방적이었어. 성격 자체가 엄청 떨어져서 그래서 나 주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가 진짜 좋은 거를 못 느껴봐서 그래. 이런다. 잠이 안 들어. 근데 하면 금방 좋아? 뭐야 그럼 잠이 안 든다는 거 중독인 거 같은데? 난 그 사람이 생각나서 하고 싶을 때. 진짜? 그게 있었어요 진짜.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. 너무 소품이 잘 맞으니까 처음이었어. 너무 하고 싶다?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끝났네? 이런 느낌. 너무 하고 싶은데 새벽에 그 사람 생각나서 너무 하고 싶은데.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좋은 남자를 만나본 것 같은데 모모처럼 그 잠자리에서 정말 플레이가 기가 막힌 일본 남자 같은 그런 남자들을 참 불쌍하지만 하나 하고 아연이는 아직 못 만나본 거 같네. 그치? 일본에서 만날 거야. 오빠 왜 이래? 저 일본에서 만날 거야. 야 우리 그거 진짜 드라매치 그 어플 해갖고 일본 한번 같이 가야지 한번. 그거 데이트 그 대결 한번 해야지. 근데 확실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성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다. 아 진짜 달라요? 야동 같은 거 안 봐요?
나는 어쨌든 그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난 모모의 이 마인드가 진짜 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. 그 영화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모모는 항상 모모가 이 주도를 하는 것 같아. 자기 하고 싶은 대로. 그래서 오정TV에서 뭐라고? 인생은? 모모처럼. 자연아. 아 내일 주말이니까 진짜 싹? 싹 봐야지. 아 모모 너무 멋있어. 모모 멋있어. 우리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좀 다 되게 모모처럼 하고 당당하게 남자들을 좀 이끌어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. 얘들아 그러면 우리 정말 다음에 그 한우 오마카세에서 재미난 얘기들 준비하고 우리 구독자들이 아주 그냥 재밌을 만한 얘기들 하나씩 꼭 준비해와야 돼. 알겠지? 네. 구독? 좋아요. 못 빨갛지? 안녕. 안녕. 오케이.